더하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일렬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0, 1, 2, 3, 4 있고, 그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또 0, 1, 2, 3, 4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만나는 것, 그러니까 1과 여기 1이 있죠? 1과 2가 만나는 곳은 여기죠. 그죠? 여기 만나는 곳이잖아요. 3과 4가 만나는 곳, 3과 4가 만나는 곳은 여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제 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로는 행이죠. 그죠? 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갈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어로는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이 만나는 곳. 그죠? 가까이 사각형이죠? 사각형에서 그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와 3이 만나는 장소니까 2와 3을 더한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얼마죠? 5죠. 이렇게 5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빈칸이 총몇 개가 있나요? 보니까 열이 하나, 둘, 셋, 넷, 10개. 그죠? 행이 10, 열이 10개 맞습니다. 열이 하나부터 10개까지 있고 행도 하나부터 10개까지 있죠. 그래서 10개 곱하기 10개니까 100개. 그죠? 100개의 이 칸이 있어요. 이 칸에다가 더하기를 여러분들이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와 5가 만나는 이 지점에는 4와 5의 합계를 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7과 6을 더해라 라고 하면은 만난 지점 여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더하나요? 7에다가 손가락 7개,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더한다. 혹은 콩알을 뭐 10개 준비하고 또 10개 준비하고 해서 콩알들을 서로 한번 더해 본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도구를 써서 이 합계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논리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그죠? 효과적이고 남들보다 쉽게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하듯이 이렇게 7개에다가 4개를 대라. 그러면은 콩 7개를 두고 그콩 7개에다가 하나, 둘, 셋, 4개를 합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쭉 헤아려서 11개네. 그래서 11개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하면은 좀더 쉽게 여기 있는 행에 있는 이런 숫자들과 열에 있는 이 숫자들을 서로 합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합계, 그죠? 이 100개의 칸이 있잖아요. 이 100개의 칸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좀더 빨리,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남들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빨리, 그죠? 하는 것. 이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 해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